이번 해소 교환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. 텔레칩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텔레칩스는 IP 개발 및 라이센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재무를 보시면 대부분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 폐지는 없어 보입니다. 차트를 보겠습니다. 현재 바닥권에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최근 이 가격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이런 박스권이 서 있죠. 이 박스권 내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구름대 위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다점은 구름대 위에 안착했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겠네요. 전고점 정도를 목표로 잡고요. 일단 이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상승해 주겠습니다.